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공학 박사를 이제 하고 그래도 이제 뭐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하니까 이제 같이 그 이민 오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다 장사를 하거든요. 한국에서 아무리 뭐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어도 대부분 이민 가면 뭐 장사 외에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이 뭐 공학 박사를 하고 대학에서 교수를 한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 한번 좀 초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어떤 장사하시는 분이 저와 제 아내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예수님을 믿느냐고 저한테 묻길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그 실망한 듯한 이와 같은 그 눈초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세상에서 뭔가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을 왜 믿냐 그러면 뭔가 좀 고상하게 어떤 철학적인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글쎄 그 우리가 늘 교회 와서 들으면 맨날 듣는 이야기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영생을 얻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내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이해를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바쁜 시간을 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왜 여기 와 계십니까? 우리 민철이도 그렇고 동화, 성화, 우리 도준이, 심지어 도희, 여기 에스더, 준영이, 저기 승빈이하고 규빈이라고 그랬나? 도대체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 나와 있냐 이거, 왜 여기 와 있냐 이거. 제가 아이들만 거론하니까 나는 괜찮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도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 가운데도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또 성경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시계 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일주일 되면 또 한 번 오고 또 일주일 되면 또 한 번 오고 오늘은 이거를 깨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왔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게 되면 기쁨을 누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를 누린다고 이야기했어요. 평강을 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없이도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없이도 이와 같은 비슷한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떤 분이 멀리 가면서 아기를 맡기라고 이렇게 아기를 맡겨놨어요. 그랬더니 가방도 챙기고 유모차도 챙기고 아기 옷도 챙기고 다 챙겨놨는데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아기 어디 있냐고 얘기하니까 아기는 어디 간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아기가 중요하지 아기 옷, 가방, 유모차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들으세요. 종말론이 틀려도 괜찮아요. 뭐 창조가 6천년 전에 이루어졌냐 뭐 40억 년 전에 이루어졌냐 그거 틀려도 괜찮아요. 저는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저는 굉장히 짧습니다. 괜찮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 특별하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서 나중에 보상이 저는 적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구원의 핵심인데 그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말짱 도루묵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수님 안에 일단 들어와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기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태어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평생 아기로 머물고, 어떤 사람은 평생 어린아이로 머물고, 어떤 사람은 평생 티네이저로 머물고, 어떤 사람은 평생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자라서 청년으로 머물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와 같은 어른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로 머물다 하더라도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태어나는 일이 없이 겉모습만 무슨 아기옷 챙기고 유모차 챙기고 이 겉모습만 뭐 아기를 돌보는 듯한 이런 모습을 가지면 평생 동안 교회 나와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고 주일 성수한다 그러고 11조 한다 그러고 뭘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아기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되돌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되돌릴 수 없어 시간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반드시 영어로 must, ye must be born again 그랬어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3장 1절에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종교와 열심과 지위와 학식이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니고데모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누구를 조상으로 뒀냐 하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뒀어요. 그래서 그저 어디든지 가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태신앙.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금 뭘 모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모태신앙이라고 주장하는데 다시 태어나는 게 뭔지 지금 모르고 있는 이러한 무지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인 니고데모는 열심히 종교를 추구한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그 율법 이외에도 약 600여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경건한 사람이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따르면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율법의 의로는 완전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를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다닌다 그 얘기입니다. 11조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 얘기예요. 1,000번째 헌물하라고 하면 1,000번 드려야 되는 줄 알고 1,000번째 드리고 있고 다니엘 21일 기도하라 그러면 20일간 기도하고 있고 금요기도에 하라 그러면 꽝꽝꽝꽝 되는 데 가서 라구막과 함께 금요기도 하고 있고 금식기도 해야 된다면 금식기도 하고 20가지가 넘는 헌금 해야 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또 그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일로는 율법의 의로는 불완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모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게 뭔지를 모른다 그 얘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게 뭔지를 모른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히 한국의 카톨릭 교인들 다 착하게 살으면 구원받는 줄로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니, 성 프란시스니, 성 어거스틴이니 등등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성 프란시스가 지은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시작은 참 좋은데 맨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그런 도리에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 많이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가서 주일 성수한다 그러고 십일조 한다 그러고 이런 율법의 틀을 가지고 내가 의롭게 해서 구원받는 걸로 착각을 하고 평생 동안 종교에 얽매이는 그와 같은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이 시간에 많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는 그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약 70명의 그와 같은 그 장로들과 치리자들의 그런 모임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가의 전반적인 종교적인 그런 모든 일들을 치리해 나갔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지위와 명예가 넘치는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그와 같은 백성의 지도자였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고 푸틴 옛날에 대통령은 지금 수상인데 이런 사람이고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런 대통령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통령이 돼도 국회의원이 돼도 다시 태어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게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와 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따르는지 모르니까 이 랍비의 역할하는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이렇게 회당 같은 데 서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목사와 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초등부 교사입니다. 중고등부 교사입니다. 청년부 교사입니다. 장년부 교사입니다. 내가 감독회장입니다. 총회장입니다. 노회장입니다. 내가 교황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다시 태어나는 그 도리를 모르는 일이 허다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바가 이렇게 많은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허다하게 있을 수 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만큼 성경을 많이 알아요? 니고데모만큼 많은 지위와 명예가 있습니까? 없죠? 예. 성경은 이 세상에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딱 두 부류.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는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1차적으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이 마귀의 자녀에서 신분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을 어둡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걸 따르고 있고 인본주의를 따르고 있고 상대주의를 따르고 있고 과학만능주의를 따르고 있고 배금주의를 따르고 있고 지식우월주의를 따르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있는 그런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고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 도준이, 민철이, 성화, 동화, 승빈이, 규빈이, 에스터. 그 다음에 나는 왜 이름을 안 부르나 그러고 우리 준영이가 있는 것 같은데 준영이 어디로 갔나 모르겠네. 준영이 해서. 나는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시라고 얘기해요. 나는 마귀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는 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걸 가르쳐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과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고대해온 그 메시아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많은 대언서에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들을 살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다리 저는 자의 다리를 고쳐서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그와 같은 그 메시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AD 90년경에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기적과 표적을 따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살펴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주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게 뭐냐? 주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의 인생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 내 가운데 이렇게 죄가 넘치는가?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갈망은 있는데 왜 이렇게 내게 능력이 없는가? 무언가 내게 잘못이 있구나 하고 이 땅에서는 내게 소망이 없고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갈등을 가지고 곤고한 가운데 죄짐을 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좀 풀어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 죄로 인한 그러한 갈등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혜롭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베드로같이 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죄 문제로 지금까지 갈등해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확실해졌습니다.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처럼 바울과 실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칭찬해 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목사 같았으면 맞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고 자기 자신을 높일 텐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런 반구도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짜고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칭찬받는 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 영어로는 You must be born again. Born again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서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 사람을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 가서 보세요. 가인과 아벨 보세요.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람을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높이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셈과 함과 야벳 얘기가 나오면 셈이 장자구나 이러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제일 장자는 야벳이고 그 다음에 셈이고 그 다음이 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 셈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삭만 너의 독생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요셉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둘째 아들에게 복을 더 많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은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울을 패하고 두 번째 그 왕으로 다윗을 세워서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 첫사람 아담이 있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한 50쯤 됐는데 뭐라 그래요. 아니 제가 50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 뱃속에 제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다 그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뭐 너무나 지금 들으면 유치한 이야기 같은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이 정도뿐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물에서 나야 되고 두 번째 태어나는 건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자, 물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많은 장로교인들이 이건 세례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물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아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5절 가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않냐. 그러니까 물에서 나는 게 있고 성령에게서 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6절에 설명해 주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물에서 나는 것은 육에서 나는 것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에게서 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게서 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누구나 다 육신을 갖고 태어난다 그 얘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를 타고 물 속에 있다가 물을 통해서 이 땅에 누구나 다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물 세례 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머니 물을 가지고 이 양수를 가지고 이 땅에 양수와 함께 태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아담 속에서 태어나서 진노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에게서 나야 된다 이거예요. 원래 born again 할 때 그 again은 원래 뜻이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건 땅에서 태어나는 거고 저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그런 일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베레아 뭐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와서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끝까지 구원을 유지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아기 낳을 때 평생 동안 이 뱃속에 아기 들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돼요? 출생을 하잖아요, 출생. 그 여기 born again, born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born. 그게 무슨 얘기야? 출생하는 날이 있다, 그 얘기예요. 평생토록 출생하는 게 아니고 한번 출생하는 날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출생한 다음에 자라는 거지. 구원을 잃어버리고, 착한 행위로 하면 구원을 유지하다가 악한 행위로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런 일은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한번 태어나는 일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의 생애 반드시 하루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순간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순간 태어나지 평생 동안 태어나는 그런 일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일순간 태어난 이후에, 그 이후에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 그러면 아기의 출생을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하죠?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육적인 출생에 두 가지가 필요하듯이 영적인 출생에도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옳거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인지가 됐어요. 아, 정말 정말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선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게 인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인지가 될 때 하나님은 맞고 저는 틀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 의지를 굽히고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그대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되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께서 이렇게 탁 치시면은 신데렐라 얘기 알잖아요. 요정이 와서 이거 호박을 탁 치니까 뭐로 변해요? 예, 마차로 변하듯이 하나님의 영께서 오셔서 이 기능을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탁 치면은 그 순간에 사람이 born again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렇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리켜서 성령 침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 침례다, 영적인 할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7절 가서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잘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 가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니고데모 내게 얘기하긴 하는데 너만 다시 태어나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 특별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 사람에겐 증거가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8절, 9절에. 그 당시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살랑 불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바람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이렇게 부는데 그 바람이 부는 건 느끼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죽어있는 그 사람의 그 영을 이렇게 살리게 될 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는데 바람이 이렇게 바람 불면 시원하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듯이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쳐서 그래서 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이 영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와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사실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바람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머릿속으로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아마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에스겔 대언자를 데리고 마른 뼈들이 그냥 엄청나게 깔려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근데 에스겔이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니까 이 죽어있는 뼈들이 우두두두두둑 소리를 내면서 뼈들이 살아나더니 힘줄이 붙고 근육이 서서 이렇게 이제 사람 모습을 갖춘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언자에게 바람에게 대언을 해서 숨이 이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라 하니까 에스겔이 대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호흡이 이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쑥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죽어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맨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부활해서 지금과 같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저 땅으로 돌아와서 부활하는 그런 사실을 1차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2차적으로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것을 풀이할 때는 이런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런 군대가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성령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바람이 불면 시원한 걸 느낄 수 있듯이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0절에서 13절에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걸 알지 못하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목사면서도 그래 아직 구원받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하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이런 성도들 얘기할 거 없어요. 총회장이면서도 이 구원받는 도리를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사람들 얽매이고 이 속박에 생활하도록 하고 완전히 구약시대로 사람들 몰아넣는 그런 무지한인들을 목사들이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런 복음을 알 때 어떻게 그런 무지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박에 가두는 그런 일도 할 수가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모르기 때문에. 그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꿰뚫어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영이 아니라 글자로 다가왔어요. 글자. 이 글자는 사람을 죽인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은 영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이 영으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대하지 않고 글자로 대하게 될 때는 그때는 아무리 글자를 많이 알아도 그 안에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땅의 것들을 얘기해도 이 바람 부는 얘기 이런 땅의 것들을 얘기해도 너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에 있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알겠냐. 니고데모가 그날 뻥 하고 이게 도대체 내가 여태까지 50이 되도록 60이 되도록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는가 대포알 같은 것이
이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선생 노릇하면 내가 뭘 도대체 가르쳤냐 이거예요. 도대체 뭘 가르쳤냐 이거예요. 이 회당에 서서. 그날 이후로 니고데모의 그 삶에 변화가 생겨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기 위해서 향품을 가져가는 그거 위험으로 쓰는 일이에요. 생명을 내걸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포알처럼 가슴을 치게 될 때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정치가요, 발명가가 있어요. 여러분 저 빌딩 높은데 벼락치는 거 막기 위해서 뭘 답니까? 피레 침을. 이 피레 침을 벤자민 프랭클린이 개발했어요. 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한 사람이 전기 이런 것들을 큰 뭐 전기의 원리를 발명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기 지금 쓰고 있으니까 너무 편하지만 지금부터 100년, 200년 전에는 전기가 뭔지 몰랐는데 전기의 원리를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곳곳에서 편지가 왔어요. 또 이 사람이 나중에 프랑스 대사가 돼서 프랑스에 가서 또 정치가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편지가 많이 왔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누구에게서 편지가 왔냐면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강사였던 조지 위틀드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두 명의 인물이 있어서 한 사람이 조지 위필드고 또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였어요. 조지 위필드가 나타나면 5천명, 만명이 들에 모여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사람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프랭클린 선생님, 제가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발명 분야, 정치 분야 이런 데서 사람들에게서 많은 명성을 얻고 있고 많은 것을 연구하고 개발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선생님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편지가 왔단 말이에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원히 지옥불 속에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6절에 가서 보면 벨릭스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됐을 때 벨릭스가 자기 아내 유대 여인 드루실라와 함께 사도 바울에게 와서 내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 내게 좀 이야기해다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절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상히 가르쳐줬더니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벨릭스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중에 편한 시간이 되면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가 있다가 나중에 와라. 그 이후로 벨릭스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될 때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한 종류는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저는 틀립니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겁니다. 그러한 종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그런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고,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옥불로 정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나를 구원해 주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믿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3장 16절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는다. 누구든지 믿어야 돼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다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자 할 때 그때 제가 믿습니다 하고 내 의지를 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죽어있는 내 영을 치실 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약을 하겠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잘 들으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찬송하다가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노래하다가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거를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해보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된 그런 모습인가 생각해보고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방법대로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내 자신을 의지적으로 낮추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내 자신을 완전히 숙이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순식간에 신분이 변해서 그 안으로 쑥 들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행위를 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십일조하고 주일 성수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2장 2절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큰 구원을 너희가 소홀히 여기면 너희가 받을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들으세요. 구원은 무조건 받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구원은 무조건 받고 봐야 돼요. 미루어야 될 일이 아니야. 오늘 밤에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자신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밤에 죽을지 몰라요. 지금 돌아가다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조건 이 시간에 받고 봐야 된다. 두 번째, 구원은 바르게 받아야 돼요. 바르게 받아요. 바르게 받는 방법은 성경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구원을 받아야지 누구 사람 말 듣고 종교 등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가서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바르게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으면 나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